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굳힌 것 같아요. 저희 디올 명품백 수사 그리고 2010년인가요? 그때 이루어졌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두 개인데 이원석 총장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해놨잖아요. 22대 보기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고 이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 운영에 최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라고 하는 그 총대를 저는 이원석 총장 스스로 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소환 굳혔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굳힌 것 같아요. 이러면 이달 말 중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루어져서 대면 수사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식 하나하나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관련 수사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는 게 두 개죠. 하나는 소위 디올 명품백 수사 그리고 2010년인가요? 그때 이루어졌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두 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덧붙이는 말이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후 사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법무부가 5월 13일자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창수 검사를 이제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 신임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을 했던 인물이에요. 저도 뭐 꽤 잘 아는 인물인데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창수 이 검사장을 굳이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불러드렸을 때는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건데 그 당시에 그 메시지는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그 당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1차장, 4차장까지 전부 다 말하자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교체를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그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더 다른 데로 가긴 했지만 이걸 보고 굳이 좌천성 승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1차장과 4차장이 각각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장 산하의 형사 일부가 디올백, 명품백을 수사를 했고요. 4차장 산하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항목을 지휘하는 1차장과 4차장이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그 지휘부가 다 날라갔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원석 총장이 바로 5월 2일 날 김건희 디올백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하다랍니다. 어떻게 하다라냐면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성역 없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겠구나. 라고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 스트레이트 쓰고 해설 쓰고 박스 쓰고 이런 와중에 열 하루 만에 11일 만에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됐던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야 이건 무슨 사인이 이렇지 좋지 않다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 관전 포인트는 저는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가
후속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는 뭐냐면 차장 부장급 인사입니다. 그 밑에 차장 부장 부장급 간부 인사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장실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실 산하의 형사 1부 듀얼백을 수사하는 형사 1부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실 산하의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갈리게 되면 야 이거는 정말로 수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대충기에 이거 덮어버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관전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 예, 저 이현석 총장이 사실은 뭐 윤석열 사단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현석 그다음에 한동훈 이 저 검사장들이 윤석열 사단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밑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약간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총장이 과연 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취 표명 여부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서 소환조사, 즉 대면 수사, 대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속 인사에서 지난번에 단행됐던 검찰 후속 인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두 부장 검사들이 잔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현석 검찰총장도 더 이상 거취 표명을 할 이유가 사라졌죠.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계속 그 수사인을 유지하면서 라인을 유지하면서 진행시킬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 대면 조사 또는 소환 조사가 가능해진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석 총장이 법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그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이현석 총장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어떤 식으로 모실지 대면 조사를 할지 시기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요. 듀얼백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인데 이제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지만 금품을 수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팩트,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총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을 불렀고 그것이 또 총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사실상의 1호 법안으로 좀 발의를 해놨잖아요.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고 이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또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민주당은 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아예 특검으로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자는 거에 더 명분에 힘을 실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국 운영에 최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라고 하는 그 총대를 저는 이현석 총장이 스스로 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정말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